언니는 와르르르 여리고 삼벽이라는 이야기를 읽어드릴게요. 읽어드릴게요. 여호수아 6장. 여리고 적들이 쳐져도 닳도록 높고 튼튼한 벽으로 만든 성이에요. 이성좀 보세요. 여호수아가 부정들이 말했어요. 우리는 어떻게 사람들과 싸우겠어요? 높은 성을 어떻게 나누어가죠? 여호수아가 말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여리고 성을 어떻게 하면 무너뜨릴 수 있는지 방법을 알려주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그대로 전하는 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제부터 하나님 방법대로 삼벽을 무너뜨릴 거예요. 첫째 날이 되었어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갔어요. 그리고 나팔을 부는 찬양대를 삼벽 한 바퀴를 돌았지요. 뭐하는 거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서워 창문을 꽁꽁 닫고 있던 여리고 사람들은 궁금했어요. 왜 우리랑 싸우지 않지? 기다려봐요. 이제 여리고 저 사람은 뭐하는 거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서워 창문을 꽁꽁 닫고 있던 여리고 사람들은 궁금했어요. 저 사람들은 뭐 하는 거야? 아니, 성문을 꼭꼭 닫고 있던 여리고 사람들은 궁금했어요. 왜 우리랑 안 싸우지? 다음날도 여호수아는 백성들과 삼벽을 뱅그르르 돌았어요. 여수 있도나 그렇게 하거든요. 도대체 저 사람들은 뭐 하는 거지? 여리고 사람들이 서로 물었어요. 벌써 일곱째 날이 되었어요. 오늘도 여호수아는 이제 백성들은 여리고 삼벽이 돌았어요. 그런데 오늘 진짜 여기 또는 다르네요. 이번에는 돌고 돌고 일곱 번이 돌고 나자 나팔이 크게 부는군요. 그날 멋졌었어요. 여리고 사람들은 둥그렇게 째려봤어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한 소리가 크게 뿌 났어요. 나팔 소리가 들리자 백성들은 다 같이 소리 지르기 시작했어요. 우와,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와르르르 백성들이 보이는 여리고 높은 성벽이 힘없이 무너졌어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안으로 달려갔어요. 여리고를 들어가서 여리고를 차지했답니다. 여호수아는 큰 소리로 외쳤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도와주었어요. 또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천하장사 삼손도 누구보다 힘센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주었죠. 삼손은 사자의 이름만큼 힘이 있었어요.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맨손으로 이겼어요. 레 사람들도 다 이겼어요. 레 사람들이 삼손을 죽이려고 했어요. 레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엎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삼손은 그들보다 강했어요. 하고 싶은 대로 할래요. 삼손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했어요. 삼손은 부모님 말씀도 듣지 않았어요. 또 삼손은 자기가 자신을 아프게 하는 일을 했어요. 어느 날 삼손은 델라라는 블레셋 여자를 좋아하게 됐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단순히 힘이 없애는 방법을 알아내면 많은 돈을 주겠다. 늘 안대상주인데 매일매일 자꾸 귀찮게 했어요. 산소는 알수 없지 말해 줘. 내 머리카락에서 힘이 나온다. 딜라는 자고 있던 산소 머리카락이 차시고 블랙 사람들이 불렀어요. 산소는 잠에서 깼지만 다시 부시부시한 힘이 나오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도 부모님 말씀도 지났던 삼손에게 힘이 없어졌어요. 블레의 사람들은 삼손을 잡아갔어요. 블레의 사람들은 삼손이 눈이 안 보이게 또 다치게 했어요. 카보의 가족은 곡식가는 힘들게 끼면 비웃고 괴롭혔어요. 삼손은 그동안 잘못을 누해졌어요. 그런데 조금씩 삼손의 머리카락이 자랐어요. 어느 날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들의 우상이 섬긴 거대한 전투를 보였어요. 잔치를 벌였던 삼손을 불러냈어요. 놀랬어요. 산소다, 너는 밧줄을 한번 묶어보라고. 하하하. 삼손은 그동안 잘못을 도와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한 번만 힘을 주세요. 저 운도 멀게 하고 제 백성들이 괴롭히는 불라의 사람들을 혼내줄게요. 그러자 삼손의 몸에 힘이 다시 생겨났어요. 삼손은 신전 전체를 밟고 있는 두 기둥을 붙잡았어요. 그리고 힘껏 밀었어요. 그러자 기둥이 무너지고 지붕은 무너졌어요. 성전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위로 무너졌어요. 너희가 될게요. 나오미를 따라간 쭉. 나는 집에 갈란다. 나오미가 말했어요. 옛날 고향 베들레헴의 큰 흉년이 들고 나오미는 남편과 아들을 둘이 데리고 멀리 모압 땅으로 이사 왔었어요. 나오미는 이제 할머니가 됐어요. 남편과 아들은 모두 먼저 하늘나라로 보냈어요. 스폰이를 끝까지요. 지금 나오미는 며느리가 이렇게 살고 있지요. 우리 교황 이사의 사람들이 할 테다. 저도 어머니가 같이 가겠어요. 어머니 사진 걷고 저가 가셨어요. 엄마의 고향은 이스라엘이 저희 고향이 되고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은 저희 하나님이에요. 집 마늘이 요시바랬어요. 그래서 요는 다음에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갔어요. 요는 다음에가 함께 먹을 것이 음식이 참 많았어요. 다음에는 돌아온 베들레헴을 마치 추수가 시작되었어요. 요는 마리보리바에서 이삭의 조합 다음에가 함께 먹었어요. 다가서 이삭을 주문받는 보아스였어요. 시어머니는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섬기다니 저는 정말 착한 여자군. 보아스는 생각했어요. 보아스는 이삭이 많이 줄수 있도록 도와주었어요. 식사하는 자리에도 맛있는 음식이 있을수록 도와주었어요. 보아스는 마음씨 착한 부자였어요. 다음에는 요일이 말했어요. 이사의 분노에 답변해 주고만 가장 가까운 친구와 건강하게 되어 있단다. 보아스가 나를 좋아하니
가장 가까운 친구에게 거란을 하는 것 어떠냐? 다음에는 바람대로 보아스가 주시는 거란을 했답니다. 하나님이 룻에게 오벳이라는 남자아이를 선물로 주었어요. 할머니 나오미는 정말 행복해졌어요. 착한 며느리는 룻은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예요. 또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 성공은 성전에 한나가 큰 소리로 울며 기도했어요. 한나는 아이가 없었어요. 남편이 엘리가 랑 언제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상하게 부려쳐주면 엘가나 엘 다른 모인데 보라가의 한나를 괴롭은 마음을 아프게 했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저에게 아기를 주세요. 아기를 주신다면 그 아기를 하나님께 드리겠어요. 삼촌이 제사장에 엘리는 한나가 술취한 줄 알았어요. 아니 아주머니 술이 끊어야지요. 한나가 엘리 제사장에 말했어요. 저는 술취한 게 아니에요. 전 너무나 괴롭고 싶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자 엘리야는 상을 말했어요. 편한 마음으로 가주세요.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실 거예요. 한나는 더 이상 슬프지 않았어요. 이후 한나에게 아기를 주었어요. 한나는 너무나 너무나 기뻤어요. 아기 이름을 뜻이 하나님의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뜻으로 사무엘을 지었어요. 사무엘은 저스테로 아이가 되었어요. 안나는 사무엘이 성전에 데려갔어요.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겠어요. 이 아이가 하나님을 섬기도록 도와주겠어요. 네, 그러지요. 엘리 대장장이 말했어요. 하나님 아기를 주셨던 하나님께 감사드렸어요. 사무엘은 성전이 새게 되었어요. 엘리 대사장이 도우며 하나님 말씀대로 섬기면 되었어요. 사무엘은 하나님 말씀대로 성종했어요. 점점 자라면서 하나님 사람들을 기쁘게 했어요. 사무엘은 어머니의 한날을 예배드리기 위해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 와 함께 성전으로 왔어요. 한나는 그때마다 사무엘을 위해서 작은 거루를 만들어 왔어요. 작은 거 엘가나 한나의 부부에게 엘리 제사장을 축복하기 바랬어요. 엘리 제사장이 말했어요. 사무엘은 대신 다른 자녀들을 낳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엘리 제사장이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나에게 아이들 작게 세 아들 두 딸을 주었어요. 사무엘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겼어요. 사무엘은 자다가 자기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났어요. 사무엘아 하나님이 는 소리였어요.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신 것은 다 이루어졌어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니게 되었어요. 오늘 또 읽어드릴게요. 이리 나와봐. 거인 골리앗이 소리쳤어요. 이리 나와서 나와 함께 싸워보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하고 있었어요. 골리앗 블레셋 병사 가운데 아주 강한 장사가 있었어요. 사울왕이 이스라엘 병사들은 골리앗을 물어보고 벌벌 떨기만 했어요.
제가 고기가 사오겠어요. 형제이 먹을 것 전에 들어온 다윗이 말했어요. 다윗이 골리앗의 하나님의 군대를 바보처럼 놀리는 것이 화가 났어요. 넌 작은 어린이지만 저 골리앗은 싸움을 잘하는 군인데? 다윗이 사울왕에게 물었어요. 제가 양떼를 돌볼 때 사자의 공이 양이 빼려가려고 하면 제가 혼내주었어요. 골리앗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실 거예요. 사울왕은 자신의 갈목과 머리에 쓰는 투구를 빌려줬어요. 하지만 너무 커서 입을 수가 없었어요. 다리는 납배기가 돌멩이를 그리고 골멜이 손에 들고 골리앗에게 갔어요. 잘생긴 어린 남 다윗, 내 나오자 기분이 나빴어요. 맞대기 가지고 나오다니, 이거 강아지인 줄 알아?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이 너에게 간다. 내가 하나님의 군대를 육겠지. 너도 얘기해서 온 세상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살아계신 경우를 알려줄 테다. 하나님의 칼에서 창이 필요 없다. 다윗이 용감하게 말했어요. 다윗은 주머니에 있던 돌이 꺼내 물매에 던지고 던졌어요. 생하고 날아간 골리앗 이마에 탐났고 골리앗은 나무로 넘어졌어요. 골리앗이 뛰어가서 칼에 비어갔어요. 다윗이 잃은 거예요. 블레의 사람들은 도망치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 군인들이 병사들이 쫓겨와서 부산이 찔렀답니다. 다윗아, 너는 매우 용감한 소자다. 사울왕이 말했어요. 다윗은 정말 용감했어요. 사람들은 다윗을 대단하고 칭찬했어요.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도와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오늘은 이만큼만 읽어드릴게요. 오늘은 성경책을 읽어봤는데 어땠어요? 좋았나요? 그만 다음에 또 봐요. 안녕!